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그동안 별로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대화와 협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과 합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말에도 또 휴일에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합니다. 대화 타협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전국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통 큰 합의의 길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주저없이 또 다른 선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우리 당의 중점 법안 20개가 통과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소부장법과 청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부장법은 일본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된다면 국내 소재 부품 전문 기업들과 2030 청년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힘을 우리 국회가 보태는 셈이 됩니다. 소상공인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 기본법도 통과되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서 과기정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어야 하며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용정보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의결되는 이런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 그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합의했던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이 개정되는 그런 그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3법을 비롯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25일째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과거사법, 그 다음에 혜인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 그리고 하준이법도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를 풀 가동하고 29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29일 본회의가 우리 국회의 표와 같았던 국민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